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며칠 전 대전에 있는 친구가 명절함 꽃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아가씨 나무라고도 한다네요. 꽃말이 겸손이라는 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순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나도 겸손해져야지 하고 스케치를 했답니다. 오늘은 조그만 도화지에 캔손지로 수채화를 처음 그릴 때 많이 쓰던 종이죠. 옛말에 겸손이 미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는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도 들죠. 명자나무의 꽃은 색깔이 홍색, 분홍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홍색은 약간 다홍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다홍색 명자나무 꽃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 꽃은 봄에 만발을 하고 여름이 지나서 8, 9월에 되면 모과나무 같이 생긴, 아니, 모과나무에 열리는 모과 모양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술을 담그면 가래 익히는데 그렇게 좋다네요. 술을 가지고 약효가 있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들 합니다. 명자나무 꽃은 흰색, 분홍색, 홍색 이렇게 세 가지 꽃이 있대요. 근데 오늘은 약간 붉은 빛까지 나는 그런 꽃으로 정했어요. 5월이 돼서 코로나도 거의 우리 곁을 떠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 가는 봄, 아, 벌써 봄, 여름이라고 할수 있죠? 가는 봄을 우리 즐겨봅시다. 벚꽃은 실컷 못 봤지만 올해 라일락 꽃, 명자나무 꽃 많이 보고 자연과 더불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노란색, 이 부분은 수술, 암술, 요거는 마스킹액을 좀 써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뒀다가 마스킹액을 바르고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좀더 밝았으면 할 때는 닦아내는 방법도 있죠. 주인공인 명자나무 두 송이 정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어둡게 지금 하는 작업은 이 주인공인 꽃을 진짜 주인공답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한편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조연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주인공을 잘 살려내야만 그 작품이 성공했다고들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인공 살려주기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똑같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주인공은 살려주면서 자기는 뒤로 빠져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삶에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항상 주인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것도 다 명자나무인데 멀리 있는 거는 진짜 약하게 투명수채 해보니까 검정색은 안 쓰지만 최고로 강한 색으로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아주 걸어가기도 한참 가야 될이 부분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있네요. 명자나무 꽃이 다 지기 전에 이 사진을 보내준 대전 친구네 농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어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6월이 되기 전에 대전에 꼭 가야지 생각했어요. 현충원을 한번 가야 되는데, 대전 현충원을 가야 되는데, 현충일이 되기 전에, 현충일 때, 6월 초쯤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현충일이 되기 전에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현충원하고 내 친구 대전 농장은 아주 근거리에 있어요. 맘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5월, 6월이면 한 번씩 들르곤 하죠. 모처럼 작은 스케치북, 캔손지죠? 그걸로 꺼내서 그려봤더니 조금 아마추어 분위기도 나면서 그런 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평상시에 쓰던 아루시지하고는 또 틀리지만 그래도 또 그런 대로 맛이 있어요. 수채화를 배워서 단계를 밟아 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좋은 물감, 좋은 도화지 쓰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실력을 쌓았을 때,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좋은 물감도 쓰고, 붓도 좀 갈고, 또 종이를 갈면 고품질의 좋은 종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가면 그림이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인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신나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쓰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데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거, 나무 가지도 먼데 있는 거는 약하게,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게. 꽃도 마찬가지죠. 수채화니까 물맛도 좀 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애쓰고 있는데요. 좀 마른 다음에, 마른 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기다리기 좀 뭐하면 건강음료 한잔 하면서 마른 다음에 요 부분 암술 수술 있는 부분 해갖고 한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해주고 끝내기로 합니다. 그림이 완성하는 대로 대전 사는 친구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아주 친한 친구한테 먼저 완성된 그림 사진을 보내줘야 되겠어요. 아마도 기뻐할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죠. 처음에 마스킹 액을 발라서 잘 보존해둬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편한 방법으로 가기로 해서 마스킹 액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물감을 튜브에 짜서 원액을 물 없이 진하게 두툼하게 발라.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진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림이 곧 완성되면 이 사진을 보내준 대전 사는 친구에게 먼저 카톡으로 완성본 사진 보내주는 게 맞는 거겠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어제 저녁 때 카톡을 했더니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진 올려주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여튼 고마운 친구예요. 요런 게더 두드러지려면 주위가 어두울 때그 노란색의 주인공으로 또 빛나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명작꽃이 다 지기 전에 봄에 대전 농장 친구네 꼭 방문해서 명작꽃도 그렇고 다른 예쁜 꽃들을 만끽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을 제 자신한테 약속합니다. 사인해서 마무리합니다. 모두 좋은 5월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